본격적인 수확철이 시작됐지만 우리 농업농촌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국 곳곳에서 일손 돕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법무부 관계자, 사회봉사자 30여 명이 용인시 보정동의 채소 농장을 찾아 배추와 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일손 돕기는 농협과 법무부가 지난 2010년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 지원 MOU 체결 이후 농촌 일손 돕기,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하면서 이루어졌는데요. 앞으로도 농촌 지원 사업으로 농촌 인력 해소와 더불어 농업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중앙그룹과 포천 영중면 사과 농가를 찾아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해 수확기 바쁜 농촌에 일손을 보탰습니다.